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기계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 마찰을 감소시켜 기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풍기에도, 자동차에도, 발전소의 터빈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베어링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처럼 베어링은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종류도 많고 특징도 다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베어링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베어링은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인류는 오래전 피라미드나 고인돌을 만들 때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통나무와 같은 굴림대를 땅에 깔고 바퀴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이처럼 원시적인 베어링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닥과 물체 사이에 굴림대를 넣고 물체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아지고 압축된 근대적 형태의 베어링을 고안해냅니다. 땅을 동그랗게 말고 굴림대가 물체를 감싸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볼까요? 여기서 물체는 돌아가는 축이 되고 축을 감싸는 것은 내륜, 그 위에 마찰을 줄여주는 구름 요소는 공이나 원통 형태가 됩니다. 땅은 베어링의 외부를 감싸는 외륜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베어링의 등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구름 요소가 없이 굴러가는 운송수단은 운송 과정에서 축이 마찰과 열을 견딜 수 없어 금방 고장났지만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베어링을 넣으면 마법처럼 승차감도 좋아지고 바퀴의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후 회전하고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는 베어링이 필수적인 부품이 되었습니다. 베어링을 우리말로는 축받이라고 하는데 회전하는 축을 베어링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 아닐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베어링은 그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점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어 서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구나 원통 형태의 구름 요소가 내륜과 외륜을 지지하는 형태로 규격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어느 환경이나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접촉이 계속 일어나면서 축이 틀어진다거나 부품 파손, 먼지 또는 이물질에 의한 협착 등이 생겨 다른 베어링보다 상대적으로 사용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 회전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체 베어링은 물이나 기름, 가스와 공기까지도 매개체로 활용해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름 베어링보다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어 소음과 진동이 줄어듭니다. 조용하고 수명이 긴 장점이 있어 고하중이나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와 궁합이 좋은 베어링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설계와 높은 가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석의 힘으로 축을 띄워서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이나 유체 베어링처럼 접촉하는 매개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 소음, 먼지가 적으며 초고속 회전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 충격이나 무게를 견디는 힘이 부족해서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고 자기부상 제어 시스템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어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치과용 드릴 안에서 1분에 100만 번 회전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여름철엔 더위를 식혀주는 선풍기, 청소를 도와주는 무선 청소기 속 피젯 스피너나 요요와 같은 장난감의 핵심 부품으로도 사용되며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축인 베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